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 중에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LA에 거주할 때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꼭 모시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그랜캐년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선을 뽑았는데 1위가 그랜캐년이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그 캐년이 크고 깊은지 인공위성에서도 그 그랜캐년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깊이는 1.7km, 그러니까 1마일쯤 되겠네요, 그죠? 돌을 던지면 이게 1마일을 떨어져야 바닥에 닿는다는 거죠. 그 너비, 면적은 제주도를 들어다가 세 개를 집어넣어야 그 계곡이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대하고 크고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을 모시고 가 그 뷰포인트에 딱 내려놓으면 거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보자마자 몇 억 벌고 돌아가셨죠. 예.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세상에나 이런 데가 있냐고. 이 처음 보는 그 거대한 광경에만 할 말을 잃고 뭐 감탄사만 연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분들도 반응이 대부분 대동소이했습니다. 정말 크고 장엄한 그 자연, 대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서 인간은 경외심을 느끼죠. 경외심이란 자신의 수준을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를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를 그런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대자연의 거대하고 장엄하고 황홀한 풍경들이 있죠. 그런 그랜캐년이지만 사실 지구 전체로 보자면 지구의 한기퉁이에 있는 작은 틈 정도밖에는 사실은 안 되지요. 그 범위를 태양계로 마냥 넓혀본다면 그랜캐년의 존재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은하계 정도까지 나가본다면 그랜캐년은 은하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눈의 관점으로 보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이 우주 전체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랜캐년이란. 그런 작은 존재 앞에서도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 그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느끼게 되는 압도적인 감정, 압도되는 감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느끼게 되는 감정, 예배의 경외감,
예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압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은 갈멜산 정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벌이는 대결의 거의 막바지의 장면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읽었었죠. 바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해까지 해가며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를 하자 오늘 본문처럼 응답이 됩니다. 어떤 방식의 응답이었는지 38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제일 꼭대기에 있는 번제물부터 제일 바닥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말이죠. 이 장면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임스 티소가 그린 이 열왕기상 18장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단은 이런 형태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흙바닥 위에 돌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땔감으로, 그리고 그 위에 희생 제물 양의 고기를 얹죠.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밑에 있던 돌을 태우고 흙 바닥까지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말려버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보통은 제물만 태우고 나무만 타는 데서 그치는데 제단과 주변 흙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남김없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곧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불은 신약에 이르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런 예배가 일어나자, 참 예배 사건이 벌어지자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이 순서에서는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런저런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순간에는 어떤 엘리야나 그 누구의 지도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자동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다 앞으로 엎드려 쓰러집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압도되는 것이죠. 그렇게 압도된 이들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고백을 거듭거듭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압도되는 예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바알을 섬겨온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는 안토니들이죠. 엘리야가 나서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묵묵부답 침묵하며 선택을 거부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과 악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언제이냐?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참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참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40절에 또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퍼뜨려 나라를 망하게 하던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 이 예배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하는
압도적인 예배 사건을 통해서 모두 제거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세속과 탐욕과 어리석음이 불타고 제거되는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참된 예배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이 비로소 깨어지고 불타고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안 되는 것을 반복하고 급기야는 어떤 결심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갑니까? 새해 결심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고 한 해를 시작하신 분도 많으시죠? 왜 안 하십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3일이면 예전처럼 그냥 습관대로 살게 될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변화는 거룩으로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광에 압도되는 살아있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의 경험. 모든 예배, 매주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물론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에 이미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일상 속에 있던 우리들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며 세속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며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여러 신앙인들이 그런 예를 보여주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체험으로 그의 남은 생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으로 남은 역사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어지는 지도자들이 늘 항상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영광, 그 체험을 경험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체험 때문에 선교사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적대자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마다 그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 다시 떠올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평생 반복해요. 그 영광의 기억이 이 신앙인들을, 이 일꾼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뻤던, 그 늠름했던 아내와 남편은 언제 어디로 온데간데없고 이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평생을 신실하게 결혼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억 때문이에요. 추억. 무슨 추억? 목숨을 걸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막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작정했던 그 추억 말이에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 아, 이 노인네가 내 아내지, 내 남편이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 자주 결혼 앨범을 이렇게 열어봐요. 아, 맞아. 우리도 한때 이랬었지. 아유,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 결혼의 추억, 그 연애할 시절의 추억이
평생 내가 이 여자 이 남자에게 신실한 배우자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한 약속, 그때의 그 뜨거운 사랑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을 지탱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그 권능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무료하고 건조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힌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요소가 예배에 있어요. 제사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바닥에, 흙바닥에 돌로 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땔감을 올린 후에 제물, 번제물을 올려서 불태워 제사를 지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이지요. 물. 물이 제단 주변으로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더 띄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아랫부분이 조금 잘려 있긴 합니다만 제단 주변으로 도랑이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예, 아주 고증을 잘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 충실한. 예. 물이 도대체 왜 제단에 있는가? 물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물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일지 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곡식 종자 두 세알은 곡식 한 1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10kg들이 쌀 부대를 하나 샀다 생각을 해보세요. 10kg 정도 되는 쌀을 채울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33절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네 통을 가지고 세 번을 부었으니까 모두 몇 통을 부은 거예요? 4, 3, 12, 12통을 부은 것이죠. 이것 역시 12개의 돌로 제단을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물을 들이부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물이 제단으로 제단 위에 이 말이에요. 제물과 나무와 돌 제단 위에 두루 흘러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주변에 파놓은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으니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제물 나무는 얼마나 물이 많이 젖어들었겠어요. 자, 이렇게 12통이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제물이 타겠어요? 흥건하게 젖어버렸는데 이제 누가 와도 불을 붙여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불로도 여기 이 제단에는 불을 붙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워버립니다. 제물은 물론 땔감과 제단과 흙바닥과 주변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려요. 어마어마한 세기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의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 공로, 수고, 준비, 헌신도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수도 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말해놓고도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목사의 설교가 오늘 좀 나를 터치해 주는가? 목사의 설교를 보고, 찬양대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찬양팀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잘하나? 안내는 또 나한테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 또 이 예배의 분위기는 어떤가? 힐링은 적절하게 오늘 추운 날씨인데 좀 잘 돼 있나? 뭔가가 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오늘은 내 기분이 왠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오늘은 왠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에 와서도 우리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 내가.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외로워. 내가 쓸쓸해. 내가 힘들어. 내가 기분이 왠지 예배의 기분이 아니야. 내 기분.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스팟라이트는 여기 불이 다 꺼지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스팟라이트가 가야 되는데 우린 스팟라이트를 막 온 데 켜놓고 사실은 나한테만 막 집중해. 날바 날 나한테 집중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중요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어리석음을 꾸짖는 대목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은혜와 긍휼을 찬양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찬양받을 존재가 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중요해요. 내가 높임을 받아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딸을 설득해서 오랜만에 같이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차에서 딸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그러기에 교회 안 간다 그랬잖아. 갔더니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찬양되는 찬양을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배 안내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해.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겠고 왜 이런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내 시간만 낭비 컴플레인을 쏟아 놓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평생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느라고 사람은 보지도 못했는데 너는 얼마나 오랜만에 예배 겨우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만 보다가 나왔냐. 이 이야기는 예배자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배는 마땅히 예배의 주인이시오 주인공이시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지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제단에 물을 들이부은 사건은 또 한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무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국력이 쇠약해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거듭해 받게 되자 사무엘 선지자가 국가 개혁을 위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어디다 부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달리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지를 못해요.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 앞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미스바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는 여호와 앞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선 것이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 뭘 했다고요? 물을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물을. 여기서는 얼마를 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제단 앞에 물을 붓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물을 붓는 행위로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여호와의 제단이 폐허가 되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예배이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들려주셨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과 더불어 한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통회의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긍휼을 호소합니다. 주님은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말씀해 주셨죠. 우리 중에 이 세리보다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요 선교사도, 어떤 수고를 많이 한 일꾼도, 아니 목숨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어떤 순교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공로와 자격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통회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납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그 번제물 희생양에 흘러나온 피를 우리의 예배 위에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예배를 드린 한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녀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옥합을 담은 귀한 향유옥합을, 요즘처럼 향수가 흔한 시대가 아닌 그때는 향유옥합 한 옥합, 작은 옥합 하나가 노동자의 1년치 수입과 맞먹는 비싼 것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이것을 들고 왔을 때는 아마도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듯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바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식사하는 예수님의 자리 뒤에 섰을 때에 그만 그녀가 눈물을 쏟게 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갑자기 터진 눈물로 울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적시어지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귀한 옥합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 부어버립니다. 그녀의 사랑의 눈물이 흐르는 제단, 그녀의 헌신의 옥합이 향유가 흐르는 제단, 그 사랑과 헌신으로 흥건히 적셔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주님은 불사르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우리의 삶을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만드는 예배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예배에는 이 여인이 쏟아놓은 사랑의 눈물, 헌신의 향유, 하나님 아버지가 쏟아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짜 예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